정신과 선생님들은 일단 말톤, 그, 이 목소리 톤부터 저희들과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선생님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 정신건강의학과 특유의 트레이닝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학생 때는요, 굉장히 하이톤이었어요. 목소리도 아, 좀. 아, 진짜요? 네, 목소리도 좀 얇고 이랬는데, 막. 그 사투리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역 방송. 네. 근데 경상도가 네. 지금. 네. 약간 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서울말을 하려고 맞아요, 해도 맞아요. 남아 있는데 하이톤 목소리나 약간 얇고 찌르는 듯한 공격적으로 불안하게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이스나 톤이나 이런 억양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좀 말을 좀 천천히 먼저 듣고 맞아, 제가 맞아. 얘기하고.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듣는. 듣는 걸 진짜 잘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늘 응급이 많고 그렇죠. 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아 그건 알겠는데 일단 말 끊기 잠깐만 응급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성격이 다 그렇게 여유롭고 들어주고 아, 이렇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다 그런 약간 연습을 하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레지던트 선배님이나 교수님들한테 배우잖아요. 네, 네, 네. 뭐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끊었을 때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딱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엄청 혼이 나요. 아 진짜 크게 혼이 나요. 그렇죠. 아. 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저도 의사지만 잘 모르니까 뭔가 말하고 싶어서 오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맞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굉장히 적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요새 굉장히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또 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3분만 들어도 자기가 반론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틀렸는데 고쳐주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태도나 억양 같은 거 그리고 말의 어떤 뉘앙스 같은 거를 가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써주는 분들은 말했듯이 응급 상황이 많고 환자의 바이탈과 생명이 그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그때 임기응변이라든가 되게 리스폰스가 그 반응이 빨라야 돼요. 그 정신과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잠깐 상대방한테 이걸 말을 돌리고 이럴 과정을 거칠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의사한테 이게 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위로가 네. 되네요. 아까도 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 약간 경상도 분이시긴 하겠다 했는데 사실 부산 분이나 대구 사람들이 아, 대구거든요? 네, 네. 사투리 잘 못 고치잖아요. 맞아, 네. 여자들은 그나마 고치는데 남자들 진짜 못 고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되게 많이 고치셨네요. 근데 그거는 주민분들의 결정에 네, 아니 왜냐면 아, 맞아. 아 우리 경상도니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나중에 어 네. 경상도 방송 네. 이렇게 뭐 저는 그게 또 이게 그 평소에는 좀 티가 덜 나는데 네네. 또 동양 사람들 만나면 또 그런 거예요. 맞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서울 말을 쓰고 있는지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늘 뭐 얘기하지만 네. 산부인과에 대한 문턱도 높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문턱도 너무 너무 높잖아요. 거의 뭐 철옹성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그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걸 많이 봐서 언덕 위에 하얀 집 입원하고 PMS도 심한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저랑 같이 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가는 친구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만으로도 벤틸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환기가 확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대요. 거기 선생님이 정말 말을 잘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거나 정말 우울감이 있거나 기분 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은 꼭 좀 가서 얘기를 적어서 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얘기잖아.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하죠. 네, 아, 왜냐면 우리 진짜 주민분들이 막 보통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아니 상담만 하고 온다면. 정신과에서 상담만 하고 온다 그러면요 의외로 되겠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험 혜택을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랑 굉장히 다른데요. 보험 혜택을 받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초지는 3만원, 재지는 15,000원 정도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랑 비슷하네요. 근데 3분 진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는 한 15분 진료를 상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0분이나 5분 진료를 한다 그러면 훨씬 싸요. 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요새는 보험 혜택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보험을 안 하고 일반 접수를 해서 본인 전부 다 100% 부담을 한다 그러면 3배 정도가 비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정신과에 가는 걸 좀 나름 불편해한다 치면은 이게 뭔가 진료 기록 네. 나한테 이제
불이익이 올까봐 진료 기록을 누가 마음대로 볼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쵸. 다들 프로그램 쓰시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가잖아요. 이중잠금을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부모님도 그 동의가 그쵸. 없으면 못 봐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보험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험을 안 들어준다더라 어떤 불이익을 준다더라 이런 90년대 뭐 루머고 지금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서 나의 동의 없이 함부로 내 기록을 보는 건 심각한 불법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정신과 F코드 그 기록을 빌미로 안 받아준 적이 있었어요. 환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3억을 받았어요. 정신건강의학적으로도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이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되게 드문 경우가 있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2급 공무원이나 이렇게 되게 높은 고위직에 아니 그리고 최근엔 판사 임용례 할 때도 정신과 기록을 그 내지 않거든요. 그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아무튼 기업에 아주 큰 임원 승진을 할 때 본인 동의에 의해서 자기 기록을 내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특히 아이들 이거 정신과 상담을 할 때는 맞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엄청 큰 인물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반 접수로 해주세요. 저는 1%의 위험도 남기지 않고 싶습니다. 네, 이런 네, 경우에는 네. 뭐 돈을 3배씩 내면서 일반 접수를 하는데 내가 나중에 뭐 장차관이 될 게 아니면 큰 걱정을 할 거 없다. 근데 우리 주민분은 장차관이 될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반 접수 일반 접수 안 돼요. 3배 더 비싼데 네. 3배 괜찮아 괜찮아. 그런 분들한테는 3배가 아깝지가 않죠. 아니 근데 나는 그것도 이상한 거 같아요. 왜? 장차관이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 괜찮죠. 불안당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나는 내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겁나 불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잘할 수도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정신과 의사한테 터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외국에서는 네. 그 실제로 외국에서 정치 고위직 공무원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임원 뭐 CEO, CFO 같은 네. 거 선전할 때는 정신과 기록이 있다는 게 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 멘탈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구나. 맞아. 오히려 플러스 점수예요. 맞아. 아니 왜냐면 CEO나 뭐 네. CFO 같은 거를 내가 맞아요, 된다 맞아요. 해도 네네. 불안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 내가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저같이 작은 병원의 원장이어도 지금 이런 시국에 되게 불안하죠. 이번 달 괜찮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월세 낼 수 있을까? 월급은 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심한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정말 대기업 뭐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애플 이런 데 높은 사람들은 안 불안할까?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직원이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회사 내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기업은 한 달에 일정 시간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거를 약간 권장하는 권장. 그리고 이거를 뭐 사내 국가에 어떤 플러스로 쳐주는 이런 어떤 문화도 있어요.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죠. 삼성에서 사내 전문의로 정신과를 뽑는 어떤 그런 데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네. 예전에는 사법고시 합격자한테도 사찰처럼 했었대요. 3차 시험에 그런 기록이 있으면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상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결혼식 버진 로드를 걷잖아요. 제가 원래 약간 무대 공포증하고 이런 게 있어서 늘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있다는 걸 알고 늘 극복하려고 발표하면은 늘 뭐 한 시간 전부터 거기 가서 리허설 되게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늘 극복하려고 하고 예식장 잡을 때도 내가 리허설 안 하면 나 여기서 안 한다 리허설 시켜달라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 약점을 깨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그때 베타블로그 혈압 낮추는 약 있잖아요. 인데놀을 처방을 그러니까 심박수도 낮춰주니까 이걸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 친구 중에 정신과 친구가 있으니까 제 주치의인데 너무 떨려가지고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했더니 알아서 처방해줄게 하고 그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주더라고. 그때 알프라졸람을 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무섭더라고요. 먹어본 적이 없는 약을 두 개 다 같이 먹으라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잘 끝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 추성일 선생님 몇 년째 보고 있지만 처음 봤네? 극복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발표 기회가 있으면 진짜 일부러 떨리면서도 손을 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추성 선생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게 본인이 알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인지치료라고 하는 어떤 거서 이렇게 손 들고 네, 하는 거요? 그 전진적 노출이라는 본인이 스킬을 쓰신 거예요. 극복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네.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래요. 진짜? 그리고 또 한 번은 나 필이 있는 것 같아. 다 했어요. 괜찮아. 이 말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을 드는데
그 정도는 다 있어. 그날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지니까. 하나님 책 제목 중에도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저는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되게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을 시킬 수 그렇죠.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어. 결혼하면 괜찮았어. 애 낳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를 낳으면 내가 자연적으로 어른이 돼서 내가 자연적으로 엄마가 돼서 모성애가 막 미친 듯이 솟아나고 네. 이럴 줄 알았는데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간 건 누군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난 괜찮다, 넌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닐까요? 부부 관계에도 그렇고 그 커플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스스로 답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해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지지와 리액션 그리고 맞아요. 재확신, 리어슈런스 그것만 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선생님이 별 말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부부관계나 어떤 커플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배울 점이라고 깨달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